위키리크스라는 용어가 갑작스럽게 혜성같이 등장해서 우리 주변에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혜성같이 등장했을까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위키리크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잘 한번 분석해보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야기의 도입 부분으로서 여러분에게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저의 그 삶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75년, 6년경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라고 하는 곳에 부모님이 계셨고, 저는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학교를 다녔었는데, 제가 통학을 했습니다. 나주에서 이제 통근버스를 타고 광주에 와서 학교에 등교하고, 또 하교 시간에 맞춰서 또 버스를 타고 나주로 이렇게 가게 됐었습니다.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는 학생이 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제 등하교를 하는 거죠. 집은 나주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제 광주니까 뭐 다 똑같은 시간에 통근버스랄까요? 통근버스 타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이제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주에 있는 사람들, 또 광주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서로 다 얼굴도 잘 알고 매우 좀 다 가깝습니다. 그중에 저희 사는 이제 부모님이 사는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뭐 두세 칸 떨어진 옆집입니다. 옆집에 그 저하고 같은 학년에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아주 예뻤습니다. 나주에서 광주를 등교와 학교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우리나라의 문화는 그 학생의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에게 말을 붙인다는 것이 그 이게 어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고등학교 다닌 동안에 나주에서 광주에 통화하는 동안에 매 하루에 두 번씩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게 이제 70년대 제가 그 학창시절,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저의 삶의 추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때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주변의 사람도 다 대부분 다 그런 환경이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시절의 저의 내용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는 그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은데, 조금 나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4년 동안에 미팅한 횟수가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두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미팅이라는 어떤 그 이벤트에 참가한 횟수 자체가 한두 번이었고, 그리고 한번 만나고 나서 두 번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제가 인기가 없어서 채웠다고 말해야 될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미팅과 그런 데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했었고, 상황상으로. 또 특별히 개인적인 교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게 됐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됐고, 직장생활 3년 지나는 어느 시간까지 데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남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서 이제 소개를 해줬습니다. 결혼하지 않겠느냐, 결혼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이 있었죠.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저는 그렇게 그 학창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생 시절, 직장 생활을 했었고, 결혼에 이르게 됐던 것이 저의 개인적인 어떤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저보다 앞선 부모님 세대는요, 부모님 세대는 저보다 더 심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세대는 양가 부모께서 이렇게 정해준 대로 그냥 그 결혼식장에 가서 얼굴 처음 볼 정도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제가 그래서 많이 진보한 겁니다. 진보했다는 말은, 저는 그래도 제가 결혼할 때 그래서 연애 결혼한 거죠. 물론 소개받았고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시간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했으니까 형식적으로 볼 때 뭐 소개를 받아서 만남이 있었지만 그래도
연애교육이라고 말하는 게 모양이 맞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뭐 빈도수나 양과 질에서 별로 그런 이성교제가 저에게 뭐 저의 삶 가운데 친숙하지 않았다는 환경을 말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하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바라볼 때는 뭐 아주 이렇게 뭐 자유로운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다음 세대, 저희 아들이 둘 있습니다. 둘째, 큰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들키지 않았으니까. 둘째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요. 아마 초등학교 때는 제가 잘 기억나지 않은데 중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들과 잘 돌아다녔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만남에 대해서, 이성과의 만남에 대해서 제 둘째 아들은 제가 옆에서 딱 볼 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붙인다 할지, 대화한다 할지, 같이 이렇게 어딜 영화를 보러 간다 할지, 뭐 등등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가벼운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쉽게 해서 연애라는 단어가 너무나 금기시 됐었고, 결혼식장에서 처음으로, 그쵸? 부모님이 결혼을 약속하고 나면, 결혼식장에서 처음으로 신랑 신부가 얼굴을 봤던 시대가 바로 저의 앞세대의 이야기고요. 그쵸? 저는 그래도 부모님 세대보다는 상당히 진보했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보수적이고, 요새 현대 입장에서 본다면, 그랬어요 라고 말할 정도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고요. 그러나 제 아들을 제가 보고 있으면, 둘째 아들의 이렇게 뭐 활동하는 걸 딱 보고 있으면 저하고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대 차이, 그죠. 지금 현재 세대 차이라는 말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역사의 흐름과 패러다임과 모두 계속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의 정상이었던 것이 지금 이상하게 돼버리고요. 현재 정상이라는 것이 미래의 시점에서 봐서는 이상한 게 돼버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생각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시대의 변화고 흐름이라고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얼마 전에 최근에 나왔던 인터넷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는 것을 뭐 저도 읽었지만 여러분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어느 회사가 기획을 해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연습생이라 할까요? 훈련을 시킵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드디어 데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국제화 시기이기 때문에 한류 열풍을 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내놨는데 일이 잘 돼서 성공했습니다. 많은 노력이 들어갔죠. 누구를 말할까요? 예를 들어서 보아, 그렇죠. 그는 한류스타의 열풍을 이뤄갔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 뭐 일본에서랄지, 그렇죠? 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떴어요. 뭐냐면 보아가 세상에 알려지는데 5년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요새 일본에 진출해서 활동하는 소녀시대는 하루 만에 그러한 모든 인지도 내지는 모든 것을 다 하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과거의 방식이 절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도 앞서갔었어요. 기획을 했었고 생각을 했었고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물리적인 시간들이 5년의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기대했던 것에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현대시대는 그렇지 않죠. 요새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인터넷상에 몇 가지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랄지.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뭐 아주 급속도로 정보의 공유화가 일어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아주 활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뭡니까? 과거와 현재는 너무나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뭐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라고 하면 지금 디지털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정보가 광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회 변화의 현상은 우리가 보는 그런 일정한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요, 유치원의 사이트를 가면 학부형들끼리 트위터도 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이렇게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학부형을 만났더니 이런 걸 하더라고요. 유치원에 이렇게 캠코더랄까, 그게 감시카메라, CCTV랄까, 그걸 유치원에 곳곳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모께서 학부모를 말합니다. 학부모가 언제라도
보는 건 핸드폰이랄지 그리고 집에 인터넷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나 직장에서 접속하면은 유치원 자기 자녀가 있는 머무르고 있는 유치원의 모든 상황을 리얼타임으로 항상 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 학부형 커뮤니티가 아주 활발되고 다양한 정보가 매우 깊이 있게 이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는 아니네요. 유치원의 원장 선생님의 일과 표를 비롯해서 일거수일투족과 오늘 그 교사회에서 했던 모든 발언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녹취되거나 나올 뿐만 아니라 분석까지 돼가지고요. 어떤 의도인가. 돼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게 되고 또 거기다 많은 찬반 토론도 있고 되고 많은데 제가 어떤 유치원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를 아는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정보를 이야기했는데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뭐 미국의 어느 유치원은 뭐 초등학교는 부터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정보의 투명성과 이제 드디어 정보화 시대 가운데로 살고 있고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매우 깊이 들어와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사회 가운데 존재하는 정보화 혁명, 정보화 시대에 맞는 많은 이벤트들과 사건들이 전 세계 여러 모습으로 계속 이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건 중에 위키리스크라고 하는 이벤트가 우리에게 등장한 겁니다. 그렇죠? 위키리스크의 이제 주인공이 있네요. 이름이 누굽니까? 뭐 줄리언 어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책이나 자료나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줄리언 어산지에 관계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보고 또 자료를 보고 검색하는 과정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말해요. 집시같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시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학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과정. 그러한 코스를 어산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집시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다녔던 어산지는 학교를 정규 수업을 받지 않고 그냥 방랑자였고 집시같이 그냥 이렇게 어느 구속감 없이 소속감 없이 살았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그에게 선물이 하나 주어졌는데 그 선물이 컴퓨터였습니다. 근데 어산지는 머리가 매우 영리한 소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컴퓨터에 푹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갖고 하루 종일 살았습니다. 그 컴퓨터는 그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돼서 그 유일한 어떤 자기의 말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서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들어간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바로 해커의 영역이었습니다. 남의 사이트가 있는데 무슨 포털 사이트가 있든 뭐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에 침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방법을 해야지. 그래서 허가되지 않는 사람이 비밀스럽게 남의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들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 그 해커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해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는 그런 걸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커 프로그램 만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어느 사이트에 패스워드,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는 남의 사이트고 자기가 거기에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이 아니더라도 알 수가 없지만은 그는 다양한 어떤 해커적인 기술과 그걸 공부해가지고 또 학습하고 배워가지고 남의 사이트에 아이디나 패스워드 얻어내는 방법, 알아내는 방법들. 그렇죠? 그것들을 그는 잘 배우게 됐었고 그래서 허가되지 않는 사이트들에 가서 남의 사이트에 가가지고 많은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사이트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해커들끼리의 어떤 동호회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게 됐었고 또 친구니까 서로 그러니까 뭐 얼굴 볼 필요는 없지만 인터넷상에서 해커들 사이에 서로 공조 활동도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스한지는 해커들 사이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어스한지는 머리가 영리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해커에 대한 기술을 잘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해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가 됐냐면요. 해커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해커의 강사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공략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산지라는 이 젊은 청년 옆에 주변에 대도 해커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됐었고 교류가 됐었고 또 어산지는 남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일에 대해서 매우 흥미가 있었고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가서 그러면서 그의 시간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뭐 노트북만 있으면 컴퓨터만 있으면
그런 시간이 아무리 가더라도 매우 행복하게 개인적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팅이라 할까요? 다른 해커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그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모습들을 할때 가르쳐주는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어스란지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해커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하고 가깝게 지냈던 두 친구, 해커입니다. 그렇죠? 들과 그들은 뭐합니까?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스란지를 비롯해 두 사람이 상당한 수준의 해커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드디어 뭐합니까? 대단한 일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주에 태어났는데 호주 사람이에요. 어스란지는 호주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하면 KT 같은 것이야. 정보통신사 있잖아요. 정보통신사가 모든 정보를 받고 나누어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사의 그 사이트를 해킹을 하게 되면 그러면 호주에 있는 모든 정보들, 통신 정보들에 대한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젊은 세 사람의 해커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그걸 침투해가지고 그걸 하자.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뭐 공력이라 할까, 그 내공이라 할까, 그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끝에 드디어 침투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해커 기법들과 기술들이 동원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아이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그 자기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주 낮은 나이 많은 사람 목소리를 변장해가지고 뭐가 이제 물어본 거죠. 가면 컴퓨터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그쪽에 데이터들 좀 뭐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이렇게 조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패스워드 아이디 좀 가르쳐달라. 우리가 복구하겠다. 뭐 우리 통신사다. 그죠? 그러한 위장 같은 걸 통해가지고 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침투가 된 겁니다. 침투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해커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프로그램들 이렇게 깔았고.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위장해서 들어갔지만 이제부터는 뭐 맘대로 언제라도, 그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 사람의 어떤 그 해커로서의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통신사에서 해커가 침투해서 우리 사이트를 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가 없네요.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꼬리가 길면 뭐 꼬리가 잡힌다 이런 말 같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이 세 사람의 청년은 자기들이 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세 사람은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뭐, 내 잡으려면 잡아와라.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원치 않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 잘 구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어요. 그 글이 증거가 되고 실마리가 돼가지고 드디어 어느 날 추적을 하게 되니까. 그죠? 저희가 드디어 쉽게 해서 글을 남기려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으면 흔적을 찾기 어려운데 뭔가 글을 남겼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호주의 경찰서에서 드디어 뭐합니까? 사이버 수사대 뭐 이렇게 말하면 좋겠네요. 드디어 이 세 청년을 붙잡게 됐습니다. 두 청년은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스란지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두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어스란지는 실제로 뭐 묵비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죄 판결을 받아서 벌금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그거 해를 끼친 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남의 사이트 들어가서 돌아다녔다는 것이 이제 죄명인데 특별히 무슨 뭐 그 불법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 얻어낸 정보를 빼내가지고 그 빼낸 정보를 갖고 뭐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해커 기술을 가지고 남의 사이트 들어가서 구경했다는 것. 그렇죠? 그 이제 쉽게 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러면 당신들 사이트가 보안이 취약해가지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들어간 사람이 한 바퀴 휘젓고 돌아다녀서 구경했다. 그렇죠? 구경했다는 정도만 갖고는 이제 법상으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보니까 중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 하면 경범죄, 약간의 비용이죠. 이게.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렇죠? 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물론 그 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스란지 같은 청년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특별 수입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뭐 큰 금액이었겠죠. 그리고 드디어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제 계속 추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스란지는 해커로서
자기가 호주 사람으로서 호주 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이미 자기가 신분이 노출되고 또 이미 한번 적발된 사람이고 또 이렇게 감시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이제 불편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을 행하는 것. 불법이 뭐냐면 허가되지 않은 남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으면 또 언제라도 자기를 데려올 거, 찾아올 것 같고 또 붙잡히면 여하튼 자기로서의 모든 것이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디어 어스완지는 호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시 같은 생활을 쭉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돼서 별로 저항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상에다가 해커 그룹들 있잖아요. 전세계 해커 그룹들에 대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한마디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나랑 같이 차 한잔 할 사람, 식사할 사람 있으면 내 가겠다. 그렇죠? 내 초대해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그동안 해커로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자기 오류로만 동호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클 멤버들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얼굴로 못 보잖아요. 근데 어스완지가 내가 말하면 네, 나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 갈 생각이 있으니까 초대해 주라. 그렇죠? 나를 초대해 주면 내가 가고 가겠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해커들 사이에 하나의 이게 뭐죠? 부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어스완지가 해커들 사이에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아까 뭐라 했으면 해커 강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해커들 사이에 있어서 어스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그게 선생님 역할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식사 한번 하자는 거예요. 한번 만나자 이거예요. 얼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만남이 있었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얼굴 한번 보자라고 누구라도 신청하면 내가 가서 보겠다 라고 글을 쓴 겁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전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당연히 초청해요. 그러면 오시라고요. 그중에서 아주 호의적인 사람은요. 비행기표도 끊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우리 여기 오려면 뭐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표 끊어주겠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집에 그 도착해서 만나서 식사를 물론 하죠. 식사하기로 하고 있으니까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는 어스완지는 뭐합니까? 당연히 돈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집시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는 하루 잠자고 어느 집에 와서는 일주일 잠자기도 하고 어느 집에 와서 세 달 동안 있기도 하고요. 형편 봐서 눈치 보여서 별로 이렇게 달고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냥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채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 합니까? 누구 뭐 나 만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하면은 계속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스케일을 잡는 거죠. 그래서 뭐 세계 일주 하는 겁니다. 호주에서 자기가 이제 체포되고 나서부터 호주 국내에서의 자기 활동이라는 것이 제약이 많고 또 자기가 뭘 못하냐면 해킹을 하면 이렇게 다 적발되고 관리가 되니까 자기가 안 돼요. 근데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영국가 있든지 스웨덴에 가 있든지 다른 나라 가 있으면 거기는 뭐 거기서 인터넷 접속하는 거 문제 없잖아요. 그 자기 해킹에 자기 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술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뭐 합니까? 이제 자기로서는 해킹에 대한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도 남의 사이트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해킹으로 해커로서의 어떤 역할도 있잖아요. 그걸 호주 내에서는 제대로 할 수 없지만 그냥 방랑자 생활하고 있으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었네요. 본인이 은근히 호주를 떠나면서부터 추적을 당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같이 가서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그렇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어스완지는 뭐랄까 어느 집에 장기 머무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속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는 가고 싶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가지고 있는 소지품 딱 하나 있습니다. 쉽게 해서 한마디로 노트북 컴퓨터 하나입니다. 그렇죠? 매우 싼 노트북 컴퓨터 접속이 될 수 있는 인터넷 접속될 수 있는 그런 노트북 하나면 저는 그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라도 가서 자기 아는 사람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하고 그걸 머무르기도 하고요. 해커들 사이에 있어서 어스완지는 아까 말한 선생님으로 역할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은근히 어스완지가 와가지고 머무르는 데 대한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이 따로 뭐 호텔 이건 뭐 거의 없지만은 자기 집에 머무르는 거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정도는 베풀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해커들이 전 세계에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어스완지는 그것 때문에 전 세계를 자기 돈 별로 들이지 않고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로 배낭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배낭여행이네요. 친구와 만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해커를 만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해커가 각 지역에 있는 모든 해커들이 주특기가 좀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집에 가가지고 해커가 같이 보니까 그 A 딱 보니까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온라인상에서 교습하고 상의할 때는 이게 정보나 모든 것이 좀 약했는데 직접 얼굴 보고 만나서 그 방에서 같이 서로 교류하게 되니까 이게 교류가 더 좋아졌습니다. 깊이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드디어 해커들의 모든 모임 같은데 드디어 뭐합니까? 오스단지는 참여하기 시작했었고 드디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임 중에서 다양하게 사이트를 공유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CC라고 하는 어떤 그 사이트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그 동호회 주로 해커들의 모임입니다. 오스단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뭐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스단지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떠돌이, 방랑자, 집시 같은 해커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그 CCC라는 그 모임에서, 커뮤니티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느 날 강사로서의 자격을 얻게 됐었고요. 그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요. 그가 이렇게 나가서 발표하게 됐을 때 참석자가 두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규 시간을 배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세션들이 있으면 세션에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10분 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10분 차에 어스단지가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한 5분, 10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앞에 그냥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게 그의 출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시간이 가고 횟수를 거듭해 가면서 그는 전 세계를 방랑자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그 자기가 생각한 그 해커의 모임 같은 데 가서 자기도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생각을 정리하다가 아주 특별한 사이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존 영이라는 사람의 사이트였는데 폭로 사이트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정보의 그 지금 이런 의견입니다. 전 세계 고급 정보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독점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공유의 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폭로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폭로 사이트인데 그 폭로 사이트에 존 영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이트였는데 그 사이트를 알게 되어서 그 사이트를 딱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2의 그런 사이트를 자기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은 해커로서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해커로서의 기능인데 자기가 정보를 어느 사이트를 들어서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보를 좀 뭡니까? 공개하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정보의 독점성에 대한 것을 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특정인들이 정보를 왜곡하고 있고 심지어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감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 오픈되는 제도권에 있는 언론기관들이 선별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식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언론기관에서 자기들의 최대의 광고주에 대한 나쁜 기사를 쓰기가 부담스럽다 그 말이죠. 어느 언론기관이 있는데 그 광고 수입이 있는데 광고 최고의 광고주가 있어요. 최고요. 거기로부터 아주 많은 광고 물량을 하고 있는데 뭐 정보를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 중에서 뭐 이 우리에게 최대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광고를 실어주고 있는 그 광고주의 마이너스가 되는 정보들이 입수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언론기관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오픈해서 공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스단지는 그 폭로 사이트를 딱 보면서 많이 관심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정보를 자기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자기는 광고주가 없어요. 자기는 쉽게 말해서 이게 정보를 오픈하는 데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익 목적으로 그런 생각을 딱 한 가지 생각했어요.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목적에서 폐쇄적으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정보,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정보도 있잖아요. 비밀스러운 정보,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특정한 소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는 것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스단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커들의 모임에 가가지고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까 존 영이라는 사람을 만든 폭로 사이트 있잖아요. 그 사이트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사이트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내가 해킹한 정보 중에서 공유가 필요한 정보들을 올려가지고 폭로 사이트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건 좀 불법적 성격인 것 같아요. 정보를 도둑질한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해킹의 능력은 있지만 내가 정보 다 가지고 있고 다 보고 뭐 돌아다니면서 자기 해커니까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나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을 올려주는 거. 뭐냐면 내가 남의 사이트에 가서 정보를 가져오면 이게 도둑이잖아요.
그 오픈하면은 농식용 이거 불법이 되니까 이것은 자기로서 이렇게 해커로서 남의 사이트를 갖고 정보를 보는 것까지는 표가 별로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오픈했는데 오픈한 사람이 나다 라고 하면 이게 자기가 호주의 경우를 볼 때 이게 불법이 된다 그 말이야. 자기가 딱 옛날 조사받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내가 수명이 못 길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내부 정보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정보를 줬어요. 내가 정보를 갖게 됐는데 그 정보를 폭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정보 유출자가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공식으로 준 자료를 나는 다만 올렸을 뿐이다. 내가 알게 된 지식과 정보를 오픈하는 것은 그건 불법이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뭐였냐면 자여 보니까 왜 고발이 안 되고 왜 폭로가 안 되냐고 봤더니 결국은 이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확 추적해버리면 밝혀버린다는 게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거야. 이 출처 있잖아요. 아까 그 정보의 출처. 누가 빼냈는지 내부 고발자가 누군지에 대한 것이 밝혀지면은 내부 그 고발자가 입장이 뭐 곤란해질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해커로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연구냐면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가 쉽게 해서 자기가 해커니까 해킹 당하지 않는 사이트. 그렇죠? 우리가 창과 방패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남의 사이트를 계속 공격을 많이 해서 다 보안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시를 갖고 내가 사이트 하나 만드는 이 사이트는 어떻게 합니까? 남 공격을 못 해오는 거예요. 자기 해커의 모든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사이버 수사대 있잖아요. 사이버 수사대가 침투할 수 없는 사이트, 침투할 수 없는 사이버 공간이야. 그러니까 그 공간에 일정 그 공간에는 누구라도 그 안을 들어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공간 하나 싹 만들어가지고 내부 고발자가 온 정보를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발신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추적을 누가 하려 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추적이 끊겨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그러한 어떤 그 추적자 있잖아요. 정보 자기가 계속 해커로서 하니까 자기가 추적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추적을 자기가 끊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 연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끝에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자, 누가 저에게 정보를 하나 줬습니다. 정보를 하나 줬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내가 B 사이트에 보냈어요. 이렇게 내가 이래서 받았는데 받은 정보를 B 사이트에 보냈어요. B 사이트 정보를 받으면 그 B 사이트에서 C 사이트로 보냈어요. C에서 D, F, G 쭉 해서 그 사이트를 컴퓨터 속도로니까 빛의 속도였고 5천억 사이트를 거쳐서 정보를 오픈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추적 가능합니다. 그쵸? 이 사이트가 IP 주소 있잖아요. 화면에 떴어요. 그쵸? 화면 떴으니까 화면 보고 이거 어디 봤어? 딱 보니까 IP 주소 딱 보니까 발신자 보이잖아요. 그 사이트 갔어요. 갔더니 그 정보도 어디서 받아왔잖아요. 찾고 찾고 했는데 5천억 개 사이트를 추적해서 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찾고 찾아서 그걸 찾아가려고 보면 계산하면 어찌 보면 이제 물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20억 년 걸리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찾고 이게 뭐지 하고 찾고 하려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기법들 있잖아요. 세상이 사실은 비밀이라는 게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까 말한 자기가 만든 사이트가 해킹되지 않도록 그 쉽게 말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은 이제 이 내가 만든 사이트에 정보가 누가 들어왔는데 이제 내부 고발자가 있는 거죠.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 정보원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처음에는 자기가 해커로서 자기가 얻어놓은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오픈할까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자기가 보기에 불법이 된 것 같고 또 그걸 하면 결국은 오래 못 갈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되면 그러면 내가 공개하지 말고 누가 나한테 고발해 준 정보를 가지고 오픈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나는 죄가 없지 않느냐. 나는 내가 얻은 정보를 그냥 귀에 올렸다. 그러면 내가 책임을 면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 하나. 그 다음에 나한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신분을 내가 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디어 뭐합니까? 드디어 그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존 영이 만든 폭로 사이트 리더에게 책임자에게 메일 하나 보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나도 폭로 사이트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까? 나도 당신의 하는 거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나도 당신 같은 일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근데 당신의 사이트는 매우 온건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니까. 폭로 사이팅을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없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나는 역사를 바꾸고 싶다는 거야. 세계 충격을 주고 싶다는 거야. 내가 폭로 사이트를 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폭로 사이트를 만드는데 당신이 폭로 사이트를 깊이 있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불법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나는 해커 출신이니까 내가 사이트를 폭로 사이트를 운영하겠는데 내 사이트에 들어온 정보는 추적 불가능이다 이거야. 그 내부 고발자가 누가 나한테 준 정보를 나는 올렸을 뿐이다 이거야.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정보 제공한 사람을 못 찾는 그런 사이트를 하나 폭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싶다 이거야.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메일과 내용을 본 사람이 내용을 가만히 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어떤 문장이 맨 앞에 써 있었냐면 나는 내 본명을 말하지 않았고 내 본명을 말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내가 그 가명 있잖아요. 가명으로 내가 사이버상에서 해커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당신은 내 이름을 내 그 메일을 보냈잖아요. 그 메일에 그 아이디 주소가 있지 않겠어요? 당신은 내가 이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라는 것을 당신이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 같은 일을 나도 하고 싶으니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저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존 영이라는 사람은 그걸 딱 보고 나서 깊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을 냈어요. 이 젊은 청년, 뜻이 좋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청년 딱 눈치를 자기가 여러 가지 상황을 딱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 뭐합니까? 매우 그 건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도전이고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폐쇄적으로 일정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 정보를 왜곡된 것들이 진실이 감춰진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한다는 건데 자기보다 더 좀 과격한 게 조금 문제긴 하지만 그렇지만 뭐 그런 정보의 어떤 공유화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가 사이트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사이트가 위키리크스입니다. 그렇죠? 존 영이 돈이 있어서 사이트 만든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조직이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해커입니다. 전문 해커였어요. 다만 그런 이제 약간 성향이 좀 약간 정치적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이냐면 반 정부적이고요. 그다음에 반 전쟁적이고 그렇죠? 또 이제 반 뭐 여하튼 그 뭐라 하죠? 이렇게 사회 기성 체제들의 뭐 이렇게 질서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예를 들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전쟁을 반대하고, 그죠? 예를 들면 사소한 예를 하나 한다면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선 쌓아 올려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잘 보니까 정찰 위성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반발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사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해커로서 나사 사이트 들어가서 이게 만드는 게 뭔가 어떻게 되는 거 딱 봤더니 이거 보니까 이게 뭐 무기가 되는 것 같고 이 정찰 위성이 되는 것 같고 이거 별로 이 자기로서는 자기 생각으로 봐서 이게 뭐 이게 뭐 전쟁을 다니는 반대하는데 이 나사의 어떤 것이 이게 결국 뭐 원자탄 같은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사의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글을 남겼습니다. 흔적도 남겼습니다. 그렇죠? 평화를 위장해가지고 무기 생산하지 마라, 전쟁 물자 만들지 말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했던 성향을 가진 어떤 그 사람이 바로 어스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2005년입니까? 그가 나이가 드디어 이제 되고 역사와 경력을 쌓아서 드디어 된데 존 영의 폭로 사이트를 운영했던 또 운영하고 있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존 영의 드디어 후원 속에서 자기 사이트를 하나 얻게 된 거죠. 그동안 남의 사이트 돌아다니고 그랬다가 드디어 위키리크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여기다가 올리세요. 그죠? 우리만 홈페이지 하나 이제 누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다가 그런 드디어 뭐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보완이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그 자료를 올립니다. 올리면 당연히 추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추적을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쭉 미궁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료는 올라오는데 아무도 못 찾는 거야. 그런데 어쌔인지 기대에 어긋난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자료 올려도요.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자기 사이트가 인기가 없어요. 있는 줄도 모르죠.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이름 가지고 뭐 사이트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면 멋진 자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봐요. 어쩐지는 자기로서 아주 그 해커 그룹에 있어서 자기 다 이렇게 하고 사이트를 딱 하고 이제 드디어 도움까지 받았잖아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도대체 이거 사람이 없고 접속자가 없으니까 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드디어 뭐합니까? 자기와 그 동조하는, 만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세상 흔들어 버리자. 그러니까 사이트 홍보 좀 하자. 그래서 드디어 쭉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공격 대상자. 어떤 폭로를 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이트를 주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쉽게 해서 말하면 사이트 홍보 전략. 그래서 좀 더 과격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폭로 기사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어산지 자체는 본인은요, 해커 출신이거든요. 해킹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서 자기도 엄청 무수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위키리크스에다가 정보를 올리려고 생각할 때 자기가 해킹한 정보는 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들 서칭하고 또 하면서 또 이렇게 은근히 그 자기가 고발 사이트니까 이렇게 그 자료를 이제 하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어서 계속 호시탐탐 적당한 기회에 어떤 자료 갖고 해야지 파괴력이 있을까. 그래서 나온 첫 번째 희생양이 누군지 압니까? 첫 번째 희생양이 저기 율리어스 베어 은행이라고요. 은행이 걸렸습니다. 은행이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의 예금을 유치해가지고 딱 하는데 보니까 딱 보니까 탈세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예금이 유치되면 뭐가 있으면 뭐 이제 이자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조세 피난처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안 내는 쪽으로 돈을 보내가지고 거기다 이제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세금 낼 게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떤 모양을 통해서 이 베어 은행이라는 거에서 그 예금주들 있잖아요. 예금주들의 거금을 자기가 보관해주고 관리해주면서 쉽게 해서 뭐 탈세가 되는. 그러니까 법상으로 봐서는 탈세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무관세 지역에다 갖다 놨으니까 거기 세금을 낼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야 이게 당연히 정상적으로 하면 세금 내야 될 건데 안 낸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드디어 뭡니까 써가지고 써서 이제 다 이걸 조사해가지고 드디어 은행 하나를 아까 베어 은행을 이제 공격돼서 1번 타자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리스트 있잖아요. 모든 리스트.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예금자 명단부터 금액부터 시작하고 들고 난 것부터 시작하고 그냥 뭐라고 막 까 발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남의 은행에 있는 비밀 장부를 마치 저와 여러분 이야기 좋은 말로 말하면 뭐 스위스에 뭐 은닉된 무슨 리스트가 있다 하잖아요. 그걸 그냥 그 은행의 그 고급 정보 A급 고객에 그잖아요. 금액과 모든 거 있잖아요. 그 내역을 그냥 위키리크스 사이트에다가 오픈해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걸릴까? 이게 걸릴까? 그랬더니 드디어 걸렸어요. 뭐 걸렸습니까? 그 은행에 고문 변호사가 연락이 딱 왔습니다. 연락이 왔고, 내려라. 그죠? 그 지워라. 그 숙제라. 그거에 대해서 이 어산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와, 드디어 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드디어 뭐 합니까?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불법입니까? 그죠? 뭐가 불법입니까? 말해. 그러면서요, 어산지가 뭘 한 줄 아세요? 대화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위크리크스에다가 다 오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고문 변호사로부터 오는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자료 그러면 안 된다. 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위크리크스에다 다 오픈해 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 매우 곤란해졌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면 아, 이 자료가 가공의 자료가 아니고 그냥 작년에 만든 자료가 아니고 은행에서 정식적으로 막 법적 대응을 해서 막 고소를 한다, 고발한다, 불법이다 막 말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걸 딱 읽어보니까 그게 이제 해설서가 되는 거죠. 이 내용 자료가 원본 자료가 올라왔는데 해설서 딱 보니까 문맥을 보니까 이 자료가 진품이네요. 은행이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쉽게 해서 말 한마디 더하면 더할수록 남는 게 없다. 그리고 누가 올렸는가 찾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사이버 수사대 조사를 시작하는데 아까 어산지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이미 벌써 숙련된 어떤 기법을 통해 가지고 다 보호막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 걸린 거예요. 자료는 오픈됐고 이 오픈된 거에 대해서 관계된 사람 당황했고 막 문제 오는데 그거 다 오픈해가지고 봐라 이 자료가 얼마나 어떤 자료인가. 그죠? 어산지가 드디어 첫 번째 안타를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커들 사이에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위키리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드디어 이제 폭로 사이트로서 아까 조원정의 사이트는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이 어사한제의 그 사이트는 드디어 위키리크스가 한 건 하게 되고 너무 재미가 좋았어요. 그래서 어사한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제 두 번째 공격 대상입니다. 어디를 누굴 손대야지, 그렇죠? 손대야지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다가 이제 두 번째 권력 희생양이 된 거예요. 독일 연방 정보국입니다. 독일 정보 연방 정보국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미국은 뭐 FBI, 뭐 CIA, 뭐 이런 어떤 곳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여하튼 뭐 여하튼 그 그렇죠? 아, 거가 이제 그 국방 비밀비서 뭐 중요한 뭐 있잖아요. 그 자료를 엄청 가져다가 다 까발려 버렸어요. 독일 정보 그 정보국 있잖아요. 연방 정보국의 그 자료를 갖다가 가져다가 다 오픈해. 위키리크스 다 제 2탄이면 확 오픈하고 나니까 이 정보국에서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내부 자료가 그렇잖아요. 내부 자료가 뭐 정보국 내부 자료가 그냥 오픈 사이트에서 확 오픈되고 나니까 매우 당황했죠. 그래서 또 이제는 아까 은행은 그 사설 그거지만 이건 이제 정부기관이잖아요. 아니 누가 감히 이제 화가 팍 나죠. 그래서 당장에 그건 이제 위법이죠. 불법이죠. 그건 쉽게 말해서 민간은 우리 대한민국 민법의 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 이건 이제 정부 공식 기관에 해킹을 해서 그 정보가 올라오게 되니까 그 비밀도 등급이 있습니다. 비밀 급수 있잖아요. 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자료가 비밀 몇 급이라는 거에 써준 그 상태로 다 오픈이 되고 말았으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당장 이제 쉽게 말해서 붙잡아서 형사 고발 정도가 아니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을 것 같은 그런 태세로 이렇게 당장에 그 불법이니까 내려라 사이트 내려라 사이트 폐쇄해라 연락이 딱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연덕스럽게 답을 썼어요. 독일법의 불법입니까? 어느 나라법의 불법입니까? 인터넷은 글로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이트는 전 세계 오픈돼 있잖아요. 근데 불법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독일 연방 무슨 정보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법이라는 게 이게 독일 국내법의 불법인지 어느 나라법의 불법인지 그렇게 천연스럽게 겁을 안 내고 그냥 딱 댓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길게 썼습니다. 그런 모든 대화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랄까 좋습니다. 불법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주 많은 건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문서가 불법입니까? 삭제해달라고요? 어느 파일 삭제할까요? 그리고 한 마디 더 했습니다. 그 공개된 것 말고도요. 저희 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파일을 공개 안 해야 될 것인지 뭐가 불법인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난 파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공개하면 안 되는 파일이 뭐 공개해야 될 파일이 뭔지 그 말해주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뭐 막 이렇게 했냐 막 그러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답이 옵니다, 그죠? 무슨 안 된다 알지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 오는 순간 드디어 뭐가 됩니까? 그런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까 독일 연방 정보국에서 만들어져 유출된 그 자료가 진실이라는 것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그냥 누가 가짜로 만든 파일이 아니고 이거 뭐 그 독일 연방 정보국에서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하고 황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부 자료라고 하는 것이 그 딱 다 표현되는 거죠. 아, 이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유명해졌습니다. 그런 사이에 드디어 이제 멤버가 팀이 만들어지셔야 했어요. 원래 시작은 어사한제 혼자였습니다. 근데 어사한제가 드디어 뭐합니까? 사건 두 건 터뜨리고 나니까 사건들 터지고 나니까 해커 사이에서 영웅이 됐죠. 그렇잖아요. 영웅이 되고 뭐하겠어요. 드디어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드디어 어느 곳에 가면 이제 머물러 같이 폭로 사이트 연구하기 시작하고 자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팀이 5명이에요. 5명인데 어산지라는 사람은 약간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약해 보이면 공격하는 측에서 크게 때려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이냐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엄청난 세계 최대의 정보기관인 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은근히 말은 뭐냐면 위키리크스의 사이트에 관계된 관계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5명이에요. 그런데 5명인데 보는 사람 와서는 이 정도 정보를 오픈하고 관리하려면 전 세계 글로벌 조직이고 관계된 것 같이 보이도록 약간 위장을 해가지고요. 위장하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폼을 잡고 드디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재미가 좋아가지고 이제 뭐 은행 하나 갖고 또 이렇게 뭐 아까 독일 연방 정보국 이 정도 갖고는 조금 재미가 없어요. 조금 더 큰 거 터뜨리고 싶은 거. 그래서 이제 다 먹잇감을 이제 찾고 찾다가 드디어 걸린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그렇죠. 미국의 정보 또 미국하고 함부로 싸움을 붙어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어스란지는 드디어 공격의 방향을 기술을 미국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걸 폭로해버리면 재미가 있을까? 어떤 걸 폭로해버리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질까? 그렇잖아요. 그가 하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자료를 고급 정보를 얻었습니다. 매닝이라는 미군 병사가요. 이라크전에 파병돼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사이트. 내용을 유출해버린 거예요. 위키리크스에다가. 어스란지는요, 사실은 자기가 해커기 때문에 펜타곤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자기도 다 봤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매닝이라는 사람이 정보를 제공해주네요. 그렇잖아요. 그는 그 정보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자료가 뭐 엄청 많아가지고 뭐 10만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려 보니까 정리가 안 돼. 자기가 겉으로 말하잖아요. 뭐 서부가 엄청 많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5명이거든요. 5명 중에서 기능으로 봐서는 한두 명은 또 전산 전문가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많은 양을 분류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어스란지가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존에 많은 그 매스컴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뭐 조선일보랄지 동아일보랄지 뭐 그런 중앙일보 같은 큰 그 메이저 언론기가 있잖아요. 거기는 사람도 많고 자원도 많고 막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결국 내가 정보를 공개하면 누구나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을 저기다 시키면 어떨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가 되면 특종을 제한해 주는 거야.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분류한 자신을 당신도 쓰고 나도 쓰고 우리는 그냥 오픈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특종 정보 있잖아요. 특종 정보를 그 각 나라마다 대표적인 언론 회사에 은행 아니 그 신문사 있잖아요. 언론 기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씩 잡았어요. 미국을 대표하고 영국을 대표하고 독일을 대표하고 대표 있잖아요. 한 서너 개를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어스란지가 보냈습니다. 뭐라고 할까? 내가 특종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보를 잘 정리 분석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기사를 만드는 건에 대해서 협업하고 싶습니다. 정리가 끝나면 위키리크스 사이트에도 올리고 당신이 알아서 또 쓸 건 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협업 제안서를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대형 언론사 입장에서 대형 언론사 입장에서는 좋은 특종 건수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보인지, 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전 세계 미국과 뭐 유럽의 대표적인 언론 기관 있잖아요. 언론 기관의 담당자가 이 어스란지를 만나게 되고, 5명을 만나게 되고. 5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만나지도 못하니까 그 2명이, 대변인이라는 분하고 어스란지 2사람이 대표적으로 둘이 만나거나 둘 중 한 명이 만나거나 하면서 언론 기관을 상대했습니다. 만났어요. 그래서 정보를 입수된 정보 있잖아요. 정리가 필요하고 분류가 필요한 정보를 언론기관에다 그대로 파일로 전송했습니다. 왜 주준 거예요? 그때 이 언론기관들이 정보를 보니까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부 정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발되는 거, 흘러가는 거. 그래서 그 정보를 어떻게 가공을 했죠. 정리하고 분류하고 그래서 정보를 다 해가지고 해준 그 뭐 기존의 어떤 그 기관 있잖아요. 그걸 100% 활용해가지고 잘 정리된 자료를 넘겨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오픈했죠. 그치? 그리고 정리에 참여한 그것도 권리 하나 줬죠. 당신들이 정리하고 당신들도 써도 된다 이거죠. 당신들 사이트에 적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이 어스란지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어스란지는 그 반정부적이고요. 반전쟁적이에요. 근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전쟁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어스란지는 좋은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정당하다고 말하지만 전쟁 일지를 보니까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뭐 반란군을 누구를 어떻게 다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민간인으로 학살한 것도 있고 예를 든다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뭐 엄청 많은 양을 그대로 다 오픈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드디어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 난 게 뭐냐면요. 그 정보의 양과 질이 너무나 많아 버려 가지고 미군이 골탕 먹게 된 거예요. 지금 미군의 내부 사정에 대한 걸 다 오픈해 버렸거든요. 그랬더니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있는 반군이라 할까요? 그쪽에 이제 미국을 반대하는 측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에서 뭐 탈레반이라 할까 이런 쪽 있잖아요. 그쪽에 보니까 사이트 공개를 다 읽어보니까요. 그게 밀고자도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겉으로는 탈레반이라 해놓고 실제로 미국이 협조한 사람들 명단 같은 게 다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미국 측에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미국이 잠자는 사자 미국을 건드렸으니까 미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막 이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제 그 이 사이트를 폐쇄시키려고도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메이저 네 개의 언론사 있잖아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언론사가 자료를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이게 불법성을 증명해야 되겠는데 불법성 중에 좀 용이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 우리 물귀신 작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언론사 같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공개됐다, 이게 공개 정보가 잘못됐다라면 그 언론사도 입장이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유권 해석상에 있어서 이 언론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정보 공개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대형 언론사가 오픈을 같이 했는데 그러면 위키리크스에 대한 것을 불법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래서 드디어 논란이 발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그러면 뭐 할 수 있겠어. 당장 체포되거나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뭐 이렇게 조차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기존 언론사를 같이 끌고 들어가서 물귀신 작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이에 드디어 뭡니까? 이제 폭로를 계속 돈을 더해 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동영상들 있잖아요. 이라크 전열 수행하면서 미군 헬기 조종사가 뭐 이렇게 하는 그 뭐 공격하는 장면들이죠. 그 서로 뭐 녹취된 거 있잖아요. 녹음된 동영상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을 그대로 편집 정리해가지고 오픈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쟁의 비극에 대한 것. 또 미군이 공유롭지 못하다는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막 그냥 까발려서 막 난리를 쳐버렸어요. 2010년, 바로 작년입니다. 2010년에 2004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특히 이라크에서 있었던 모든 미군의 내용들에 대한 것을 10만 건을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다 까발려버렸어요. 미국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드디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밀 문서들. 그죠? 그래서 드디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사지는 매우 자신만만했어요. 뭐냐면 잡으려면 잡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잘 보호했기 때문에 자기 시스템에 이제 추적 있잖아요. 정보는 제공했지만 이 정보의 출처 있잖아요. 출처와 그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사이트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고 그래서 아주 뭐 자기가 뭐죠 미국의 그 뭐 이렇게 국방성이라 할까 여하튼 그 뭐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펜타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기는 잃어버릴 것도 없고요. 자기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당당히 되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보 제공했던 그 매닝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입이 가벼워가지고 다른 해커들에게 정보를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정보를 유치하고 했다. 그죠? 근데 해커 중에서 또 마음이 간이 콩할 만한 해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자기 혼자 알고 있다가는 나중에 그 조사하면 자기가 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도 공범이 되거나 문제일 것 같다 하고 이 사람이 자진신고 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 펜타곤의 정보로부터 자료를 해갖고 이크리스크에 정보를 오픈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연락 받았다 이거예요. 그죠? 연락 받았다. 이거 더 좀 무섭다.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상의했다. 그죠? 그래서 고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국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그 담당자 있잖아요. 잡아서 딱 보니까 보고 이제 가택수색하고 딱 하니까 다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어쩐지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이렇게 뭐 잘 사이트 잘 만들고 보안을 잘 하고 하면 누가 정보를 제공하든 그 정보 제공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정보 제공자가 입을 가볍게
막 나팔 불어버리는 바람에 붙잡히고 마니까 어산지 입장에서 아주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뭐죠? 정보 고발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걸 자기가 상당히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국무부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식으로 하면 이제 외교부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외교관이 전 세계에 사는 업무 일지 있잖아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다만, 어산지가 생각할 때, 아, 그 오프라면 이제 미국이 이제 완전히 쑥대밭되고 이제 박살 나는 거죠. 웬 창피가 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야. 대사가, 그 미국 대사, 뭐 어느 나라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 있어요. 뭐 아이슬란드로 합시다. 뭐 장관하고 주 뭐 아이슬란드 저 미국 대사죠. 미국 대사가 만나서 뭔가 그 현안이잖아요. 상해에서 쓴 그 보고서 있잖아요. 이런 업무 보고 있잖아요. 그걸 오픈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외교 문서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 외교관의 체면이 완전히 곤란하죠. 어산지는 자기 편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이제 큰 이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을 터뜨리겠다. 그렇죠? 라고 큰 마음을 먹은 대신에 자기도 자기 살려면 또 사이트가 살아나려면 동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최선의 양심을 가지고 피해 최소화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이트를 오픈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 있잖아요. 그 자기 이름 올라갈 사람에게 먼저 통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이 기사가 내일 모레 위키리크스에 오픈될 거니까 어? 거기에 마음 준비하시라 이거야. 그래? 조치하고 조치하고 해명하라고. 그렇잖아요. 미 아까 국무부에도 연락을 했어요. 뭐랍니까? 당신들의 모든 외교 문서 보고서 다 오픈할 건데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해명하라고. 그래서 미 국무부에서는요 위키리크스의 그동안 행적을 딱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곤란한 문제 생길 것이라는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외교 그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전 외교관을 통해 갖고 전국의 전 미국과 관계된 모든 전 나라에 뭐라 했습니까? 자료가 오픈될 것 같은데 내일 모레 뭔 자료가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뭐 그냥 그 잘못된 거니까 그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제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겁을 줬어요. 너 만약에 오픈하면 너 죽어 이제 그렇죠? 2010년 11월 29일 오픈했습니다. 그게 위키리크스예요. 2010년 11월 29일 얼마 전이죠. 지금 2011년 몇 달 전에 그 아까 그 외국 문서 있잖아요. 예고편 보내고 오픈한다 해놓고 오픈해버렸어요. 개인 한 사람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갖고 펜타곤이라서 국방성이죠. 국방성의 자료를 다 가져다가 다 까발려버리고 이번에 뭐합니까? 이제 외교부 있잖아요. 외무부죠. 국무부. 그쪽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가져다가 다 오픈해버렸어요. 그리고 201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자, 어산지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사생활에 좀 문란합니다. 그리고 방랑자입니다. 집시입니다. 그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그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는 섹스 스캔들에 이제 드디어 걸려들었습니다. 어산지는 유명 인사가 되고 나니까 팬들이 많아졌어요. 광팬도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드디어 스캔들에 휘말리게 될 거예요. 휘말리게 되고 그거에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드디어 뭐합니까? 이제 감옥에 이렇게 구속되게 되고 그래서 조사받게 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나 큰 사건을 터뜨렸기 때문에 아까 말한 뭐 국방성 정보 그 유출한 사람 있잖아요. 그 붙잡아다 지금 형무소에 집어넣고 종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어산지는 미국 정부 입장을 봐서는 이건 사형 10번 시켜도 뭐 어떻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를 바닥바닥 갈고 있는 게 현재 모습입니다. 대신 어산지의 어떤 그 활동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정보를 오픈한다는 거, 투명해야 된다는 거,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민주적으로 돼야 된다. 정보는 특정 소수에게 독점돼서는 안 된다. 진실은 감춰서는 안 된다. 그건 오픈돼야 된다. 라고 하는 약간의 저널리즘이랄까? 저널리스트랄까요?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 해커의 약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금전적으로 할까? 좋은 정보를 가지고 그걸 자기 사익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 형무소 가는 거죠. 근데 어사인지는 법적으로 봤을 때 그 정보 일반적 해커는 정보를 입수해 놓고 보기만 하고 그냥 그게 일반적 해커. 근데 어사인지는 자기 말로는 공익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그렇죠? 가정의 정보를 그냥 공익을 위해서 오픈했을 거예요. 오픈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 정보에 오픈돼서 비밀이 오픈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엄청 당황스러워서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지금 겨루고 있는 게 오늘 이 시점에 3월 초에, 2010년 3월 초에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내부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내부 분열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돈이 없는 어산지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후원금 그런 게 뭡니까? 제가 자기가 어디 가면 거기서 비행기 표도 끊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이트가 이제 드디어 폭로해서 되니까 그것에서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금 보내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위키리크스라는 사이트가 너무 폭발치 인기를 타게 되니까 후원금이 이제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난할 때는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돈 들어와봐야 얼마 안 돼. 그 돈 갖고 차비하고 생활비하고 뭐 밥 먹고 사는데 그거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원금이 작은 데 대해서는 아무리 시비가 안 걸렸는데 드디어 위키리크스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확 폭발적인 인기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전 세계의 많은 그 동조자로부터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그 액수가 커진 거예요. 커지니까 아까 5명이라고 했잖아요. 5명 사이 회의를 하면서 기술 책임자랄지 이런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 서버를 좀 늘려야 되겠다. 시설 투자를 좀 해야겠다. 그쵸? 후원금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 장비에 대한 현대화에 대해서 당연히 5명이 요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사한지가 그걸 반대하는 거야. 어사한지는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돈이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는 내가 하는 이 폭로 사이트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그냥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특별히 돈을 들여서 사이트나 그리고 뭐 구조물 있잖아요. 그걸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놓으면 결국 다 적발되고 다 뺏겨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 세계에 있는 서버들 있잖아요. 그 서버들을 그냥 수천 개, 수만 개를 활용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 집을 짓고,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두고, 월급을 주고,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고정자산을 만드는 것이 어산지 생각에는 자기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후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시설 투자에 대해서 어산지는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나머지 기술 책임자 이런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인기도 많고 사이트 접속도 많고 등등하니까 관리자 한 명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이트 담당자 있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 응답도 하고 하는 거야. 그 월급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컴퓨터 대수 좀 늘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서버 늘려야 되겠다. 투자. 정당한 투자로 생각했어요. 근데 어산지가 말을 안 듣네요. 이론상으로는 5명 회의세니까 과반수라면 3명이 찬성하면 2명이 이겨야 되잖아요. 어떤 일 생각 말하냐면요. 4명이 반대하는데 어산지가 반대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쓰는 한국 속담이 뭐 하였습니까?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될 거 아니냐, 그죠? 어산지가 뭐라고 했어요? 위키리크스 사이트는 내가 만든 사이트라는 거야. 내가 창설자라는 거야. 싫으면 떠나라, 이거야. 자기 주장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네 명이 너무 속상하죠. 왜냐하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원했고요. 그리고 사이트의 정상적인 것을 원했고 그 다음에 투명성을 원했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투명해야 된다면 당연히 운영과 모든 것 다 투명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키리크스라는 사이트가 건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에게 정보 투명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갖고 5인이 중요한 사람의 핵심 멤버니까 회의했는데 4대 1로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쌔니까 안 받아줘서 그만두라 이거야. 싫으면 떠나라 이거야. 이거 내 마음대로 한다. 나는 내 생각을 바꿀 생각 없다는 거야. 나왔습니다. 강제로 쫓겨났어요. 정직. 이제부터 끝. 막 이래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 멤버들이 창립했던 5명의 5인조라는 멤버들이 어산지 빼고 나와가지고 별도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픈 리크스래요.
오픈 리커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민주적으로 올바르게 쉽게 해서 위키리크스의 어떤 원 정신이 있잖아요.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고. 오늘 이 시점에서요, 로스앤젤레스는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일단 행정상으로나 법상으로도 그런 추적받는 자가 되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여론 중에서 그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정부를 엄청 화나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사건을 저질러버렸기 때문에 뒷감당하는 게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자기 아주 가까웠던 친구들 있잖아요. 오늘까지 이 일을 해왔던 친구들이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쵸? 외로워졌어요. 향후의 위크리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쵸? 몇 가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견해는 뭐냐면요. 기업으로 말한다면 누구든지 중소기업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가려면 뭐가 되냐면 이제 조직과 체계와 매뉴얼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위키리크스라는 이 조직은 창업자가 아까 어스안지가요. 창업자가 창업해갖고 인기 있게 자기가 폭로를 했고 모든 사람이 주목을 받는 사이트가 돼가지고 인기 있는 사이트가 딱 올라갔지만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을 한사코 거부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집시예요. 거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집시로 살아왔어요. 그런 배낭여행으로 살아왔어요. 현재가 그렇게 살았을 뿐 아니라 그 생활이 익숙할 뿐 그것에 심취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누구하고 같이 쉽게 한 건물에서 출퇴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끔찍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스안지는 지금까지 혼자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혼자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계된 모든 것들을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걱정이 됩니다. 다만 어스안지도 인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위키리크스라는 사이트 자체는 여러 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호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폐쇄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트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체포될지 모른다는 거고요. 그 위키리크스라는 그 사이트에 자기가 앞으로 영원히 접속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예, 그는 이미 큰 사건을 저질러놨고 이미 저질른 사건만 가지고도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큰 어떤 반향이 있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미 벌써 이제 뭐 큰 일을 이제 미국 정부로 봐서 큰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 정부에서 이럴 수도 있겠네요. 어스안지는 이제 앞으로 미국에 출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는 것 자체는 체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미국 정부가 지금 아주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비록 유럽에 머무르고 있고 호주에 머무르고 그렇게 머무르고 있다 하더라도 마치 뭐합니까? 죄인 무슨 그 송환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체포영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법을 어긴 사람 붙잡아다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해야 되다고 잡아서 이렇게 보내라, 송환해라, 미국으로 보내라 뭐 이런 그런 종류의 조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스안지는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 위키리스크 사이트는 이제 제대로 굴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인 중에서 4인은 이미 떠났고 혼자 남아있는데 혼자는 체포될 것 같습니다. 체포돼서 감옥에 있으면 본인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고 글을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죠? 위키리크스 사이트는 드디어 문 닫게 될 것 같습니다. 개점 휴업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러한 생각에 고무됐던 많은 해커들이 만든 다양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오픈리크스 같은 사이트들이요. 그런 사이트가 그런 유사 사이트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이트들이 뭐 이렇게 우리의 영웅이었던 어스안지의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와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전 세계 아주 다양한 모습의 그런 뭐랄까 이렇게 정보의 공유를 위한 뭐 저널리즘을 말해야 될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죠. 또 많은 그 운동가도 있잖아요. NGO 단체도 있잖아요. 그 NGO 단체 드디어 말하면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개념을 전 세계 퍼뜨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어스안지가 교훈이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데 알릴 방법이 없었는데 오스안지는 매우 단기간에 그걸 딱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세계 최고의 유명 인사까지 착 올라갔던 그 모습이 교훈이 많이 돼가지고 아마 그와 유사한 폭로 사이트 내지는 많은 NGO들 또 시민 운동가들 또 정치 운동가들의 많은 그 다양성이
위키리스크를 하나의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발전할 것 같다.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는 참 안 될 것 같다. 어려워질 것 같다. 는 생각이 하나의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스산지는요, 매우 정치적이고요. 정치적이고, 매우 이렇게 좀 그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Q가 높습니다. 그 각 나라의 대표 언론사 끌어들인 거 있잖아요. 그건 일반 해커들은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일반 해커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지하세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 정부 기관을 혐오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게릴라 작전합니다. 아, 근데 어스산지는요. 해커이면서, 그렇죠? 해커 출신이면서 뭘 했냐면 기존의 그 기득권 세력 있잖아요. 거기에 업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공개하려고 보는데 당신 이 비밀을 왜 오픈했어? 라고 말하고 보니까 아니,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기관에서 동시에 오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 비밀 오픈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도 오픈했는데 같이 오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관계된 모든 사람 아주 곤란한 상황에 이끌어지도록 아이디어 낸 사람이 어스산지. 그렇죠? 어스산지는 지금 현재 뭐 그러니까 사면 초과에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스산지 주변에 누가 있냐면요. 드디어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자원봉사자가 매우 많아졌어요. 자, 첫째, 고문 변호사가 기라성 같은 시민운동에 기라성 같은 고문 변호사들이 아예 그림자같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쵸? 그림자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누가 체포하려고 하면 바로 이제 그 법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소송 대리 있잖아요. 당신이 보시고 이게 뭐 불법이냐라고 따지는 고문 변호사 옆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그 이제 해커들과 뭐, 그, 지지자들 있잖아요. 지지자들이 이 사이트가 너무 유명하니까 드디어 뭐 합니까? 많이 있어요. 그들이 어스산지에게 지금 뭘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많은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있잖아요. 어스산지는 오늘까지 생존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왔기 때문에 현재 그에게 아주 많은 정보가 그에게 입수되고 있고,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해커 중에 또 그런 일이 그 어스산지 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기분을 너무 좋아하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말하니까 숙소 제공해주겠다. 아지트 제공해주겠다. 보호막 있잖아요. 그런 자원봉사자가 지금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스산지는 이럴 수가 있겠네요. 자기 사이트가 보호되는 것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 맞아요. 자기 몸 자체를 보호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추적할 수 없는 장소로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라고 비밀 벙커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보호 속에서, 보호막 속에서 뭐합니까? 다시 그 사이트에 글 올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뭐합니까? 이진의 운영진 있잖아요. 창업했던 다섯 명은 떠났지만 지금 현재 주변에 아주 많은 이게 그게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 중에 보면 다양한 사람 많잖아요. 기술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선별하게 되면 어찌 말하면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일했던 네 명보다 더 실력이 좋고 탁월하고 좋은 팀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본인도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겠죠. 미래는 열려져요. 그러면 뭐합니까? 현재의 연상선을 봐서는 위키리크스는 위기다. 문제다. 그리고 지금까지 폭로를 통해서 성장한 것은 가능했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같이 했던 사람들 다 떠나버렸고 본인도 형무소 갈 것 같고 종신형 갈 것 같고 그러면 그 사이트는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현재 상황으로 봐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그동안에 이렇게 잘 처신해서 머리를 써가지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그 주변에 공식적으로는 파트너랄까 그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많은 주에 영리한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많은 지혜 가운데 그는 또 플러스 알파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전망에 대한 것은 오늘 시점에서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이제 지켜봐야 될 내용일 것 같고 2011년 말이 되었을 때 또 내년이 되었을 때 과연 위키리크스는 전 세계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을 일으켰던 사이트가 과연 어떻게 운명적으로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위키리크스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위키리크스에는 관심이 있고 또 요새 책이 나오고 있고 또 베스트셀러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여러분에게 요점 정리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과정에서 오늘이 왔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 시대에 시작된 겁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의 가치관하고 현재 가치관이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보 공유화에 대한 것은 대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중에 다른 폭로 사이트는 온순했어요. 뭐냐면 제도권 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하지 않고 합법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반향도 상당히 적었어요. 근데 잃을 것이 없는 어느 방랑자가, 그렇죠? 잃을 것이 없는 방랑자가 세상에 제일 큰 감히 겁을 내는 거기다가 돌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그 해프닝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해프닝은 이게 잘못됐다는 해프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시대는 정보화 시대로 들어왔고 정보가 드디어 민주화되기 시작하고 그 대세가 각종 가야가 모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공유화에 있어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많은 기술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옛날엔 비밀의 영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뭐라면 성역 이렇게 많은 게 있잖아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의 영역들이 곳곳에 세상 곳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역은 종교계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죠? 종교계에도 그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계에도 있는 거죠. 사회의 모든 분야마다 철옹성 같은 정보의 울타리가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뭐합니까? 쉽게 해서 우리는 조직 안에 속해버리고요. 위를 알 수가 없고 권위주의적이고 모든 분야에 최고가 다 있고요. 그 최고들의 통제 속에서 있고요. 요즘에 신문에 나온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교수와 그 대학원 학생과에 있어서 갈등들 있잖아요.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것은 일상적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종적이었어요. 그렇죠? 감히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요. 지금은 막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당합니까? 교수 세대의 가치관으로 봐서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신세대의 가치관으로 봐서는 이건 부당한 거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고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다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해서 아까 말한 합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공유화인가 약간의 과장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이미 이 시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정보화의 말미암은 어떤 그 투명성에 대한 운동은 대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어떤 도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꿔갑니다. 인터넷 세상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보아가 5년 걸렸던 것을 소녀시대 하루 만에 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정보화의 위력이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혁명이 2010년 말, 2011년에 전 세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18일 만에 시민 데모에 의거해서 그는 모든 걸 사임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 옆 나라 이제 리비아에 지금 현재 내전에 들어가 있네요. 뭐 협상하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어찌 될지 모르게 어떤 피해가 리비아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만 제가 느끼기에 가다피 대통령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건은 그러한 시민혁명의 사건 있잖아요. 정보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비밀이 많았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지금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물결이 두 나라,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스톱이 될까요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물결은 아프리카 전 세계, 아프리카 전 지역에 그리고 중동의 전 지역으로 계속 확산돼 갈 겁니다. 그리고 세계 전 지역에 다 확산될 겁니다. 그래서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보의 독점 있잖아요. 진실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를 가공하고 있는 모든 조직과 단체와 모든 리더들이 드디어 뭐합니까? 정보의 오픈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대는 빠른 시간 내, 10년 내 어떻게 급속하게 다 정보의 오픈과 투명성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혁명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분야는 절대적으로 위키리스크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몇 개의 분야가 있어요. 위키리스크 가장 큰 약점을 한번 말해볼까요?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요. 한글과 중국어로 된
비밀 문서를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위해서 보냈다고 생각합시다. 보낸 사람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아, 기술이 좋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트에 관계된 관리자 중에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중국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정보가 편향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모든 정보가 오픈되는 것이 아니고 어싼지가 정보를 오픈하고 싶은 정보만 오픈된다는 거죠. 이제 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공격을 누구로 했습니까? 자기 조국 호주로는 넘어갔습니다. 호주 정부의 최근 입장이 뭔지 아세요? 어싼지는 호주 법에 의거해서는 불법 항의한 거 없다. 이게 호주 입장이에요. 어싼지의 국정은 호주 사람입니다. 그는 옛날에 해커에서 그 뭐야 통신사 있잖아요. 해커하고 야단 난 적 있어, 혼난 적 있어요. 그는 그래서 이제 방랑자가 됐습니다. 호주를 따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아다니는데 호주 정부에서 생각해 볼 때는 어싼지 불법 행위 있잖아요. 불법 행위. 호주법의 입각에서는 그가 뭘 잘못했나 모르겠다는 게 호주의 이야기. 그렇죠? 그렇죠. 어싼지는 미국을 공격하고 있어서 미국은 전 세계 경찰 국가인데 심지를 건드렸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지금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싼지는 예를 들면 근데 어싼지가 한국을 잘 모릅니다. 어싼지는 중국을 잘 모릅니다. 그 사이트가 아까 말한 오픈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오픈될 거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도 그러한 유사 사이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기능과 목적을 수행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언제 어떤 모양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투명 사회로 가고 있고 정보가 공유화되고 있고 그쪽으로 간다는 그 대세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미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기에 적응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트위터가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아직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뭡니까? 시대를 바꿔가고 새로 시대의 아이콘이 되고요. 또 시대의 많은 파생되는 변화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있어서요. ERP에 대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와 많은 것을 혁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요새 이제 뭐 SNS라고 해가지고 소셜이라고 하죠. 또 커뮤니케이 개인 간의 어떤 네트워크들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에 강력한 파워가 시작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 각계 각층 다양한 곳에서 파워와 유효력을 발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늘 봐서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시대의 흐름에 조그만 파문을 봤어요. 부작용을 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격을 깨는 좋은 말로 말하는 파격. 하나의 그 파격은 기존의 질서에 저항했던 파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득권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이고 시작이고 서막입니다. 그것은 위키리크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하나의 순간으로서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루어질 모든 것은 보편 아주 많은 영역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젊은 신세대들이 나와서 멋있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굽니까? 서태지요. 서태지가 등장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가 노래하기 시작하고 그가 춤을 추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가수가요. 얌전하게 노래 불렀습니다. 얌전하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서태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태지는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격렬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우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성세대랄까 보기에 부담스러운 파격을 한국 문화권 가운데 제시했습니다. 서태지를 바라본 젊은 세대 있잖아요. 10대라고 말할까요? 열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날 서태지는 은퇴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뭐 지금도 물론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물꼬를 텄던 그런 문화는 엄청 많은 유사한 것을 다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뭐 아까 제가 뭐 아는 이름 별로 없으니까 뭐 소녀시대를 말하고 소녀시대를 비롯해서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서 말았습니다. 그렇죠? 서태지가 지금 현재 서태지와 그 그룹이 지금 현재 처음에 그런 혁명을 일으켰을 때 혁명이잖아요. 혁명을 일으켰을 때의 지배했던 그 지배력은 현재 2011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런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가 물꼬를 텄던 어떤 시대의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은 지금 현재는 보편화되고 말되지 않았습니까? 위키리크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키리크스는 새로운 시대의 정보화가 독점돼서는 안 된다는 것, 권력이 독점돼서는 안 된다는 것, 정보 권력이라는 것이 독점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정보의 어떤 진실이라는 것은 오픈돼야 된다는 것.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힘들어할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건 기득권이겠네요. 그 정보의 기득권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정보는 오픈돼야 된다는 대세에 대한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에 대한 것이 그동안 온순한 사람들 때문에 파급효과가 적었었는데 잃을 것이 없는 어느 청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큰 것에다가 돌을 던짐으로 해서 전 세계가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위키리크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 뿐이지 그의 어떤 그 사이트의 존재가 시대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줬던 많은 교훈들 있잖아요. 교훈들은 사회학계 모든 분야에 파급될 거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덤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저의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과거에는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데 걸렸던 시간이요. 패러다임입니다. 바뀐 시간이 과거에는 30년씩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짧아진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뭐가 됐습니까? 주기가 짧아서 한 10년씩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2011년 시점에서요. 더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속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패러다임의 변화의 주기가요. 이제 한 3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 같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건 미국의 서브프라임의 경제 위기였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다 세계적으로 연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화 때문에 한 곳에서 사건이 일으키면 전 세계로 파급이 금방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대의 그러니까 공조화 현상과 세계화 현상 속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에 대한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를 큰 혼란 속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리더들, 지도자들이 드디어 뭔가 큰 고민 끝에 이 해법을 찾기 노력했었고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이거 어떻게든지 국가가 마음에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화폐를 무제한 발행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나라가 마음에 안 되니까 정상적인 경제 논리라는 거 무시됐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드디어 뭘 말하니까 출구 작전 무제한으로 찍어내 불법 이렇게 뭐 찍어냈던 것을 이제 회수하기 시작해서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까 말한 위키리크스를 비롯해서 다시 또 새로운 혁명의 불길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과 그것을 휩쓸 겁니다. 여러분 리비아는 대한민국 석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폭등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시작일 뿐이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럼 2011년에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또 위기를 맞이할 것 같네요. 자, 계산해 볼까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 2011년에 뭐 이름을 뭐라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위기가 왔죠.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이번 사건이 잘 종결되고 1년 만에 올 연말 되고 안정이 됐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 2020년까지 평온한 10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은 또 한 3년 더한 날짜. 그렇죠? 2011년과 12년에 혼란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4년, 13년, 14년이 지나고 나면 또 15년, 16년이 됐을 때 그다음에 어떤 이슈가 또 세계의 모든 것을 새로운 많은 흔들어버릴지 기초를 흔들어버릴지에 대한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래학자들과 트렌드를 읽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짧아져 간다는 거예요. 급속한 큰 변화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2020년까지 적어도 이번 같은 사건과 사태와 이런 그 당혹스러움이라는 것 있죠? 그것은 뭐죠? 적어도 두세 번 있을지 모르겠다는 걸 각오하고 이 시대를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드디어 뭘 해야 되냐면요. 이제 당황하지 않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쵸? 뭔 일이 생기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평온한 마음으로 그걸 맞이하고, 관람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속한 영역 속에서 내가 할 것을 잘 지혜롭게 준비하고 가는, 그죠? 그 변화에 대한 변화들 있잖아요. 변화에 대한 그 모든 물결이 오고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아이고, 뭐 큰일 났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숙련되고, 좀 단련되고, 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네요. 좀 편안히 좀 편안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막 휘둘린다고 하니까 그쵸? 별로 재미있는 뭐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혼란 가운데 혼란에 존재하는 상황인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네요. 재미난 것은 정말 어센지 같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청년 한 사람이 물론 기술이 하나 있는 해커 기술이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이렇게 파급력이 있다는 것. 그게 현 시대의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좋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센지가 갖고 있는 능력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능력을 제가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능력이 지적 능력이랄까? 또 환경적 능력과 여건 있잖아요. 네트워크 여건이 절대적으로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센지는요. 학교도 제대로 다닌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는 기술 딱 하나 있네요. 컴퓨터 기술 있잖아요. 그것도 그 해킹 기술 있잖아요. 그쪽은 파고들어가기도 그거 하나는 잘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것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능력이 있어서 어센지는 뭐 잘 갖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계를 흔들고 말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 여러분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는 트위터를 비롯해서 그렇죠? 트위터를 비롯해서 무슨 많은 뭐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우리는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도 입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문외한 아이네요.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뜻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계획이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저는 뭐랍니까? 그 아이디어가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기회가 지금부터 10년 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어센지가 했던 거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속한 내 분야 있잖아요. 내가 속한 분야에서 내가 할 좋은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고요. 그 좋은 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상해 볼 수가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걸 실시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는 내가 속한 영역에서 제2의 제3의 어센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10년 가야지 뭐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1년에 할 수 있고 한 달에 할 수 있게 돼요. 심지어는 뭐 인터넷에 얼마 나온 기사들 보아가 5년 걸렸던 일을 소녀시대 하루 만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새롭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들을 어떻게 전 세계에 보급할 것인가 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람이 파격의 미가 있었다라고 제가 미화시켜서 말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도전하러 말하는 거죠. 당신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 스타일로, 당신 방식으로, 당신 수준을 역행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인류를 위해서 선한 방향에서 좋은 모습으로 혁명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유익한, 그렇죠?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혁명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년, 5년, 10년 준비해서 2020년에 1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이 세계를 흔들어버렸던 그런 파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모두의 그런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위크리스크스는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로서 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